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자동차 보험 재계약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할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정확한 할증 기준부터 할증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보험 할증 피하기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할증 기준에 대해 정말 애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몇 가지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무리 소액 사고라고 해도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통상 할증 기준 금액이라고 해서 200만 원 미만으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기준 금액 내의 처리는 표준 등급을 유예시키는 것이고요. 별도로 재계약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되는 사고 건수 요율 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혹 비슷한 사고에 사고 처리를 했는데 왜 보험료 할증 금액이 다르냐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보험료 할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연령, 교통 법규 위반 경력, 특약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운전자의 치료비가 높아지면 보험료가 많이 할증될까봐 심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대방 치료비 금액이 아닌 상해 등급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지니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할증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동차 보험에는 환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을 이용해 100만원어치의 사고를 한 건 처리한다면 당연히 사고 건수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사고 처리를 이미 진행했더라도 보험료가 갱신되기 전 사고 처리 비용 100만원을 다시 보험사에 납부한다면 해당 사고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를 환입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고 처리를 하셨던 분들도 갱신이 되지만 않았다면 환입제도를 통해 보험 처리한 비용을 다시 보험사에 납부하여 사고 건수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핵심은 무조건 사고 건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 건수를 지웠을 때와 추후 인상될 보험료를 잘 비교하셔서 보험이 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은 자동차 보험 할증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사고가 나서 수리 비용이 부담돼도 보험료 할증 때문에 신경 쓰여서 보험 처리 잘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환입제도를 통해서 급한 불은 끄시고 나중에 비교하셔서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